한번에 가시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어주시면은 요빈 공간, 하얗게 비는 공간들이 오히려 물살의 느낌을 내줄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보이는, 하늘이 있는 바닷가 풍경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전체를 꽉 채우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제가 어디까지 할 건지 이렇게 대충 사이즈를 정해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구름이 이렇게 쭉 내려오던 하늘이어서요. 살짝 구름 라인을 어디까지 할 건지 먼저 정하고 위에 하늘을 채색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모양의 팁을 활용하셔서 채색을 해보시고요. 마르면서 사실 조금 이제 얼룩들이 처음보다는 약하게 되니까요. 칠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거의 동일하게 나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격을 비슷하게 해서 선녀 마치 선녀 연습하실 때처럼 촘촘한 느낌으로 가시면서 안쪽에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구름의 라인들을 지그재그로 미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해서 들어와 보시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로 이렇게 길게 가셔도 좋고요. 조금 긴 선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짧게 선들을 끊어서 가시면서 하늘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간격으로 천천히 나가보시고요. 위에 마무리 안 지나간 곳, 그다음에 구름이 있는 라인들. 그려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조금 그리시면서 의도적으로 남는 부분들을 남겨두시고요. 이제 높은 하늘이 더 진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찍어서 밑으로 풀어지는 선들로 터치를 더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멀리 퍼져서 나와 있는 흐릿한 구름들의 효과들도 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모양의 구름들도 잡아보시고요. 자잘한 구름들은 공간을, 흰 공간을 비워두시면서 채색해서 나오세요.
밑에 산이 살짝 멀리 보이는 산이 있는 풍경이어서 이 끝라인도 역시 내려오면서 불규칙적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으로 남지 않게 굵은 터치를 이용하셔서 조금 연한 색으로 밑에서부터 살짝 올리는 선들로 밑에서부터 올려서 채색을 해주시면 조금 이제 얼룩지게 남았던 부분들도 좀 부분적으로 진해지면서 부드럽게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름 밑에도 살짝 색감을 추가하시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연한 회색, 아주 연한 쿨그레이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비슷하게 파란색 계열에서 연한 색을 골라서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끝 라인들은 블렌더를 활용해서 문질러 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풀어지는 역할들 끝라인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두 개를 두 색을 혼용해서 사용한 곳에도 블렌더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두 색이 섞이도록 해줍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 가볍게 해주시고요. 밑에는 좀 브라운색을 추가해서 실제로는 돌이나 바위들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이기 때문에 초록색 느낌을 조금 채도를 낮춰주려고 전체적으로 사용한 그린색 위에다가 겹쳐서 사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번 겹쳐 칠하면서 음영도 만들어 보시고요. 그림자의 느낌들 혹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연결을 해보고요. 요 끝에 등대가 있어서 빨간색으로 살짝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그리고 바다의 색감을 살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선을 가려고 하는데요. 손이 불편하니까 살짝 돌리고 한 번에 가시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어주시면은 이빈 공간, 하얗게 비는 공간들이 오히려 물살의 느낌을 내줄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길게 끌고 가시면서 뒤돌아오시거나 다시 가거나 고흰 공간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물의 느낌을 표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들을 이렇게 추가하시면서 이제 대각선 느낌의 선들을 추가하시면서 가벼운 물살 표현을 해봤고요. 외곽에 테두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방 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늘 그 구름 표현하실 때 색연필로 하실 때처럼 이렇게 전체 화면이 있으면 구름 끝라인들을 미리 슬쩍 정해두시고 이게 이제 겹쳐지는 영역이 비슷하게 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마르면은 또 지금 처음에 우려하셨던 것보다도 얼룩이 좀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고른 색면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이제 얼룩이 살짝 남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고르지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는다고 해도 풍경화 그림에 있어서는 풍경화에 있어서는 또 오히려 자연스러운 역할들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조금 물번짐 같은 느낌들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시면서 그런 부분들 조정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색을 추가하시면서 구름의 끝라인들을 만들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